오늘 말씀은 시편 53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3편 말씀, 시편 53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3편에 한마디 말을 제가 뽑아서 이것을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서두로 하기를 원하는 게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없다. 이럴 때는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감칠맛 나요. There is no God.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면 There is no God.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없다지만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 5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여전히 뭔가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신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또 일본 같은 데서는 또 힌두 문화에서는 많은 신이 있다. 오히려 신이 많아서 여기저기 다 신들이 있다고 하죠. 우리 믿는 자들의 개념에는 아무리 거기에 무슨 신이 있다, 무슨 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너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인생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과 모든 걸줄수 있는 분이에요. 육체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반대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 편만하시거든요.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에도 다 계세요. 이 말을 볼때 우리가 주님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 눈앞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딱 내가 있는 곳에 내 앞에 있는 일만 보니까 내 앞에 일어난 일밖에는 생각을 못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분 눈앞에 다 펼쳐져 있어요. 그림의 한 폭처럼 펼쳐져서 그걸 다 보고 계시고 항상 우리 앞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무소부지하신 분. 근데 그분은 영원무궁하셔서 어제 일이나 오늘이나 장래일까지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은 가증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분 앞에 우리는 항상 펼쳐져 있는데 부패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가증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마치 선을 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를 들이마셔요. 공기 중에 있는 그 산소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전기가 들어오긴 하지만 전기는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 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이 이 자연 만물 중에 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느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존재하세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시편 10편 13절에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계신 분을 마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그러면 이 반대로 악한 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부해버리니까 그들은 악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문제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내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막 하는 사람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제쳐놓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 그것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멸시하는 자의 마음은 그 시편 10편 13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감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심령 폐부 깊숙하지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내가 지금 행동을 이렇게 할 때는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 것까지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감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반듯하셔야 돼요. 나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세요. 지금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진실로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지만 나는 항상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앞에서 행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면 금방 잘못 말하고 금방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 습관적으로 말에 실수가 있고 습관적으로 행동에 죄악을 드러내게 되기도 하고 또 정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으로 순간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지? 라고 얼른 살펴보고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주님은 늘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이 어리석은 자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또는 지혜가 있고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인생은 다 죄악된 자요. 다 의인이 아닌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펴보니 예레미야서 우리 16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레미야서 16장 17절. 이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는 이유는 착각하지 않기를 위해서예요. 예레미야서 16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는 아무 행위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동안 습관적으로 있었던 내 죄성과 그 죄악된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다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들에게 의를 찾고자 해도 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로 나를 덮어서 의롭다 해야 의로운 거지 우리 자체는 죄악으로 가득해서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그래서 그들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뭐야? 지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혜가 있다고 지금 이 땅에서 열심히 생각을 하고 배운 걸 가지고 머리를 굴려도 우리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분별해서 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홍해를 갈르게 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40년을 돌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 성경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헤매고만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떻게 찾는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뭔가 믿어드리려고 믿어보려고 애를 쓰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어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알래야 할 수도 없고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고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생명에서는 끊어진 자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이 땅에서 하부적거려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인이 되었다면 죄인으로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이처럼 복받은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 되어야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병든 자가 되어야 의원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의원이 있으나 그 의원은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그 연구한 결과대로 행할 뿐이에요. 그들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확률을 따라서 배운 대로 하는 것뿐이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모든 것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병든 자가 되어졌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그분께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세요. 그런데 이것을 100% 신뢰하고 100%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딸린 거죠. 내가 정말 죄인이어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의를 덮는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찾고 찾는 죄인이라면 내가 뭔가 이만큼이라도 의로운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을 때만 내가 의로울 수 있다라는 걸 안다면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 얼만큼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열심히 찾을 거예요. 열심히 구할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두드릴 거예요. 아,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만큼 뭐예요? 주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요. 이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있고 돈 벌 시간이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밥 먹고 돈 버는 건 육을 위해서는 유익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건 내 영과 육이 유익한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도는 주님 앞에 우리가 호흡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숨은 열심히 쉬잖아요. 우리 주님을 찾고 찾는 거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찾으면 근본 속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치우쳐서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선을 행하지 않고도 마치 선을 행하고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거예요. 왜? 지각이 없는 모한 사람 같아서 짐승과 같기 때문에 우리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저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치우쳐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에 세상 걸 좋아서 이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하나님을 내 안에 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합당치 못한 일을 온전한 하지 못한 일을 그냥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를 않고 끊임없는 악을 행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꾀를 따라 자기의 지혜라는 걸 따라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요 다만 어리석은 자의 진노를 쌓는 행보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32절의 말씀이 자기가 그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말해서 같이 죄를 짓는데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진 사람은 자기만 짓지 않고요. 이렇게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와요. 같이 죄를 짓게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보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내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내 생각도 의로운 생각을 해야 해요. 그래서 내 입에서도 의로운 말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살펴본다 그랬죠. 이사야서 59장 하나님께서 그 살펴보시는 말을 똑같이 해요. 살펴보셨어요. 하나님이 살펴보셨는데 그들을 보니 사람이 없대요. 자,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9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어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인생을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중재자를 원했어요. 왜? 인생들이 다 죄인이고 저들이 하나님이 저들을 죄를 져서 내가 쫓아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구원자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영원한 멸망에 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중재자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지신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의를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지신 거예요. 그는 의를 입으신 분이시고 그 의를 입으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를 입으시고 그 위에 죄인처럼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그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생명을 덧입을 수 있는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의를 덧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믿지 아니한 것. 이 세상에 다 죄인이고 그들에게 의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은 거짓말, 내가 지은 여러 가지 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죄인이어서 그걸 회개하기 바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잡다한 죄악들은 어차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아세요. 의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의는 어난이 하나도 없는 걸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그의 의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지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그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것이 죄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능치 못한 몸은 하나님, 무소부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폐부 깊숙한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고자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거 이상 더 귀한 게 없는데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 이것을 가치 없이 여기는 자,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죄 없다 간과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맛보고 그 구원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는 자, 이가 바로 어리석은 자요. 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패약한 자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이 생각해서 이 안에 간사한 마음을 품고 이 안에 세상의 부패한 것들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서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치 없는 자 같이 존재하지 않는 자 같이 구원하지 않으시는 분 같이 그렇게 만드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주님이 용서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원수들에게 분노하시고 마귀에게 분노하시고 그 대적을 반드시 멸망시키시고 보응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섬들을 보복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섬들이 뭐예요? 그들이 세운 땅들인 거예요. 바다 가운데 있는 땅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 육적인 생각을 따라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여전히 바다 가운데서 자기네들의 생각을 따라서 악한 무리들이 모여서 섬을 만들고 산을 만들고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보복하시고 다 진멸하실 거예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멸해줘야 되고 내 삶에 있는 마귀를 멸해줘야 합니다. 이미 멸하셨는데 내가 멸해진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지면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이 것을 하면 하나님을 멸시한 자가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가 되어져서 그 섬처럼 그들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멸망에 당하는 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욥기 28장 28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하나님이 곧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곧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각이 와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요. 바로 이 세상이 악이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자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들 속에서 내가 함께 모여서 섬이 되어지거나 산이 되어지면 멸망에 처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악에서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말라는 말, 말도 섞지 말라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내 마음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된다는 건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어제예요? 세상이 흉흉할 때, 소문이 요란할 때, 그뿐인가요? 평안하다, 잠잠하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그때일수록 더 찾으셔야 돼.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방심하다가 넘어지거든요. 항상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은 항상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인의 속성을 돌아보아 예수님이 없으면 호흡처럼 호흡을 안 하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늘 호흡을 하기 위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것처럼 맑은 공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구하고 늘 주님 안에서 있는 자가 되어지는 사람 그를 만날 수 있고 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라는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이 성령님이 믿는 자들 속에서 함께 하늘로 들려 올라간 날 그 이후에는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실 때 찾으라 그 말에 만날 만한 때 그를 찾고 그를 구하고 그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왜? 긍휼을 베풀고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긍휼을 베푸는 그게 끝나버리고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는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시간에 열심히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찾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셔야 합니다. 오늘 4절을 보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구약의 사건 중에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리키면서 율법으로 그들을 더 억매고 세리가 세금을 착취를 하니까 그 안에서 고통하는 가난한 자, 굶주린 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헤롯 왕에게 갖다 바치고 헤롯 왕은 또 가이사에게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먹이고 살찌게 하는 게 누구냐? 라는 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워놓고 내 백성들, 내 양떼들을 잘 먹여서 잘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라고 했는데 전부 마귀 자식을 만약에 만들고 있다. 그들이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만들고 있다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을 삼킨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삼키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개들과 행악자들에게 의해서 마치 죄인처럼 삼켜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삼키고 끊임없이 죽이는 저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함인 거예요. 시편 27편 2절의 말씀이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는 결국은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완전히 진멸을 당했죠. 마귀는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사용해서 그 독사의 자식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진멸하시고 그 생명으로 승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들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은 자가 되어져야 그 안에서 함께 산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들은 열심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세상을 쫓아가게 하고 있고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게 하고 있고요.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고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하고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육의 사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예요? 허리를 진리의 띠로 동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허리를 딱 동이고 겸손한 심령으로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을 해야 이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하면 우리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18절로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어디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용인이 미움을 받는다고 아파하지 마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면 아 예수님도 그와 같이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속해서 미움을 받는 거구나. 세상이 나를 대적하면 아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미운 짓 하고 미움받는 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불의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생각, 마음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도 빛 가운데 있고 마음도 빛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의를 행하는 자요.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는 자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을 때는 나는 마귀에게 속한 거라. 내가 의 안에 있을 땐 하나님께 속한 거라.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감출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사람에겐 감출 수 있어요. 의의 일꾼처럼 가장하면 사람들은 분별 못해요. 왜? 눈이 어두웠거든. 아니면 눈이 희미하거든요. 그거 잘 분별 못해. 그렇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령의 사람은 그거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그게 눈이 떠진 자죠.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속과 겉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겉사람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속사람은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면 우리의 겉사람도 이 속사람의 이끌림을 받아
쓰임을 받으니 영혼 몸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영혼 몸으로 나뉘어진 것은 성막도 안뜰과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되어지고 육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면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되어진 게 영혼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지고 육은 겉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 몸으로 나뉠 때는 어떤 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영은 가져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다음에 혼은 아직도 죄가 더럽혀져 있어서 혼의 어느 부분은 영의 지배를 받고 혼의 어느 부분은 마귀의 육적인 지배를 받고 그래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십자가로 찢어진 휘장이 내 안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육이 어떤 때는 영적인 사람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육적인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신령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육의 삶도 완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밥으로 하지 않냐고 젖으로 한다고 해서 아직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어둠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느냐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이 어둠을 내어쫓고 빛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악한 자들은 오늘 본문 5절에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친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 걸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을 대적하는 이웃 나라들을 두려워하고 이웃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두려움도 없이 복을 누려야 될 그 땅에서 그들이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되어지도록 이방 나라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니 하나님이 그들을 결국은 버리셨어요. 그들을 버려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아수르에서 완전히 무너져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28편에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고요.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평안함이 없을 거라고 한 대로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가 됐고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할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6절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여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하고 있는 의미는 지금 현재 지금 다윗이 포로가 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져 있다고 껍데기가 누구의 육의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저들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포로가 되었을 때에 죄의 포로가 되고 사망의 권세의 포로가 됐을 때 우리를 건져줄 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지금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들이 그 이스라엘이 끌려갔을 때 그들을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한 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뿐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그분이 그들을 건져낼 분이니 너희는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고 오직 너의 구원의 하나님 주 여호와 그분만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해서 찾고 구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에요. 우리를 어두움의 포로된 죄의 포로 저주의 포로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메인 것들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보세요. 나는 메임이 어떤 게 있을까? 과거의 상처, 기억 속의 상처, 또 옛날의 감정 이것도 다 내 안에서 여전히 이게 나를 주장하면 그게 포로된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이 모든 결박을 다 끊어내셨어요. 모든 멍에를 다 깨트리셨어요. 내가 멍에 끌려다니고 소가 멍에를 맸을 때 끌려다녀요. 내 임의로 어떻게 안 돼. 이게 주인이 주장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죄가 내 멍에를 아직도 갖고 있으니 죄의 마음이 따를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이 술 중독이 왜 돼요? 계속 술 생각이 나거든요. 그건 뭐예요? 멍에 메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안 되는 거야. 이걸 끊을 수가 없어. 담배 중독? 이걸 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줄 수 있는 분, 그 멍에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 또 내가 두려움이 항상 있어. 뭐 조금만 적해도 두려워요. 조금만 신경 써도 그냥 맥을 못 쳐. 이건 뭐예요? 그만큼 매임이 있는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 앞에 열심히 부르치는 거예요. 고집, 매임이에요. 내가 왜 그렇게 매여 있느냐? 조상에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고집덩어리야. 그러니 나도 고집덩어리야. 그 생각이 사고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대를 따라 된 그 고집, 완고함. 이것을 옳다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돼요. 죽기까지 이걸 끊을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싸워서 끊어내야 돼요. 이게 올무입니다. 다 묶인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낙심해? 그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선 완전히 해결될 수 있어요.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부지런히 찾고 구하고 끊어내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주님이 끊어주시도록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리고 나는 피 흘리기까지 그 말씀 붙잡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반드시 일으키세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주 말랐어도 아주 말랐다 그랬어요. 아주 말른 뼈딱이라는 말은 소성할 기미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에스겔에게 저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니까 뼈들이 각각 꿈틀꿈틀꿈틀꿈틀 움직여서 서로 연결이 되어지더라. 그런데도 또 주님이 물으세요. 저들이 꿈틀꿈틀해서 다 질러붙어서 됐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살겠느냐? 저들이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붙어는 있는데 뭔가 뼈대는 맞춰져 있는데 로보트 뭐예요? 만들어놓은 모형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다시 생기를 대언해서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서 사방에서 와서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라고 하니까 그것들이 다 맞춰졌는데 그들에게 또 가서 그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들이 군대로 세워져요. 살도 붙여지고 힘줄도 생겨지고 가죽도 덮여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주는 거. 이거를 주님이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라고 그들이 하지만 그러나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온 걸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내리라. 건져내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그 무덤에서 건져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마치 하나님을 없는 것 같이 멸시하면서 그 길을 가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고 부르짖고 구하고 찾아서 모든 멍에 다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자로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찬송의 기업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셔요.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무소부태하시고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그분 앞에 감출 것이 하나도 없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주여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장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다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 들은 말씀 이게 아니라 다시금 또 여러분을 경각시키시고 더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이끄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53편 시편 14편에도 말씀했던 말씀을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시면서 주님은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단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이 되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무덤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자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오직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만을 찾고 구하고 바라고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나 아버지와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져서 죄의 길에 걷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게 하시고 선한 길로 나아가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생기를 받아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큰 군사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새겨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심을 또 비로 부르짖어야 하는 필요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호흡처럼 주님을 찾고 구하고 정말 주님의 그 하늘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위의 것을 찾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합니다.